이번엔 라그나로크 뉴스로 시작을 합니다. 긴급하게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부스터 프로모션이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하지만 무료가 아닌 이번에도 유료 성장 지원 패키지로 출시를 했습니다. 몇달 전과 동일하죠. 그래서 무료를 이제 더 이상 안풀 건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벤트 성격으로서 갑자기 뭐 한 번 정도 풀어주려나 모르겠는데, 일단 성장 지원 패키지를 시험적으로 팔아보니까 수익이 제법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신규 유저를 많이 모집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 유저들에게 수익을 챙기겠다, 이런 생각이 더커 보입니다. 이런 생각이 보니까 뭔가 좀 아쉽긴 합니다. 좀 화도 나고요. 왜냐면 이 패키지의 가격이 52,500원입니다. 딱 2주 동안만 판매를 합니다. 오늘부터 2주간 판매를 해요. 판매 일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판매 일시 마감 전까지는 꼭 구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7월 5일, 오늘부터죠. 그리고 7월 19일, 정기점검 전까지. 정기점검이 보통 오전 10시에 하거든요. 거의 18일 저녁까지 구매하시고 끝이란 얘기예요. 혹시나 구입을 하시려면 그전에는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다소 나가는 물품인데 2주 동안만 딱 판매를 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번 달에 바짝 땡기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메가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장 패키지의 출연과 함께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소식을 알려드릴 게 있는데, 바로 이스가르드 크라운 종류가 업데이트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카츠와 열쇠에서 획득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마스터 섀도우 중에 출시가 되지 않았던 인퀴지터, 섀도우 크로스 두 인기 직업의 섀도우가 출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볼때 저번 달에 수익량이 저조해서 이번 달에 최대한 땡기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확실히 전달에 많이 열쇠도 안 풀리고 그런 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수익을 챙겨보겠다 하는 심산으로 패키지 출시와 함께 여러 가지 캐시 장비가 업데이트가 됐다는 소식을 또 말씀드리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메가 프로모션 혜택을 주는 성장 지원 패키지 2주 동안 판매를 하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혹시나 라그나로크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 꼭 구입을 하셔서 육성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좀 화가 나네요. 왜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장 지원 패키지를 한 15,000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두고 양다리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게 150개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죠. 프리미엄 업그레이드를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좀 하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한 번에 써야 되는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패키지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명의당이 아니고 계정당입니다. 명의당, 그러니까 주민번호 하나당 6개의 계정을 팔수 있는데, 내가 6개의 계정을 모두 다 키운다고 하면 6개를 모두 다 질러서 키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키우고 싶은 사람도 좀 부담이 되죠. 일단 한 1, 2만 원 정도의 저렴한 패키지로 나왔으면 일단 캐릭터를 키우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양다리를 추가 구입해서 육성을 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번 달 질러야 되는 캐시량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한 달에 캐시를 쓰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도 좀 아쉬운데, 라그나로크를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이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상품이 정말 창렬이냐 혜자냐 딱 말씀드리면, 창렬은 아니에요. 양다리 열매 150개가 37,500원입니다. 이 가격만 해도. 그러니까 이 메가 프로모션 혜택을 주는 거는 거의 한 15,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는 이것만 딱 띄워놓고 보면 착해. 근데 양다리가 강매죠, 강매. 이거는 양다리를 나중에 구입하는 게 아니고 메가 프로모션 혜택을 받고 싶으면 양다리 무조건 질러라, 이런 말이죠. 양다리 같은 경우는 내가 프리미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양다리가 쓰임처가 정말 많아요. 경험치 증가, 드랍률 증가, 풍선껌 혜택을 24시간 받을 수 있는 그 존다 오너라의 추가 혜택까지. 제가 쓰는 캐시 중에서 한 80, 90%는 양다리입니다. 저는 다른 캐시는 잘안 써요. 저는 파밍 위주로 사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양다리를 참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양다리 구입해 놓으면 좋긴 합니다. 그러나 이 양다리의 쓰임처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금액이고, 저는 진짜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양다리를 패키지로 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닦아놓고 말해서 이거 질러 마라. 처음 라그나로크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장비가 아무것도 없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너무 힘든 걸 아니까 내가. 저도 전에 비프로모션으로 해서 캐릭터를 육성했지만 확실히 좋은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맨땅에서 시작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 성장 지원 패키지를
하나 정도는 구매를 하셔서 라그나로크에서 기반을 닦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성장 지원 패키지가 주는 혜택이 뭐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명수 만화수 방어 스크롤의 지원. 이게 가장 큽니다. 제가 프로모션이 아닌 캐릭터로 맨 땅에서 시작을 해보니까 방어 스크롤 생명수로 쓴 제니가 2천만이 넘더라고요. 240렙까지 쓰는 게. 그러니까 제니를 좀 아낄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로 의상 걸칠 것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내가 의상 이쁜 거 사려고 생각하면 좀 나중에는 바꾸겠지만 제니가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는 쓸 의상이 있다는 거죠. 의상에는 의상만 있는 게 아니고 의상 스톤이란 게 들어가서 의상 스톤에서 또 부가적인 능력치를 제공해 주는데 그걸 처음에는 비싸서 잘 못 사요. 왜냐면 능력치 오르는 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세 번째는 미션 퀘스트를 통해서 추가적인 제니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는 사냥을 통해서 제니를 수급을 합니다. 하지만 미션 퀘스트라는 걸 통해서 대장장이 축복 같은 걸로 바꿀 수가 있어서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수천만 제니를 벌 수가 있어요. 미션 퀘스트만 해도. 또 네 번째는 전투 교범과 레벨업 티켓으로 인해서 성장이 초고속으로 가능합니다. 보통 제니를 벌 때 중간중간 200전에도 제니를 벌만한 사냥터가 있지만 200 이후에 제니를 벌만한 사냥터가 훨씬 많아요. 레벨업을 내가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제니를 벌 수 있는 사냥터에서 사냥할 수 있는 스펙만 된다 그러면 내가 더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제니를 벌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점이 분명히 중요하죠. 다섯 번째는 부스터 섀도우를 지급해줘서 내가 저가든 중가든 고가든 다른 섀도우를 맞추기 전까지 낄 수 있는 섀도우를 지급해준다는 거지. 그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일루시언 방어구와 물어뜯는 라이드워드 투구를 통해서 초중반 사냥의 원활함을 제공을 해줍니다. 일루시언 장비가 없으면 보통 낙원단 장비나 그레이스 장비를 끼는데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170 고비를 넘기질 못합니다. 물론 에피소드 17.1을 깨야 되긴 하지만 일루시언 방어구를 지급해줘서 사냥을 초중반에 원활하게 도와주죠. 일곱 번째 장점은 스테이터스와 스킬 초기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횟수 제한은 있지만 아무래도 내가 라그나로크를 잘 모르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스킬이나 스탯이 엉망일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초기화를 시키려면 상당히 제니가 많이 들고 또는 캐시 제어를 써야 될지도 모르고요. 이럴 때 초기화를 몇 번 제공해 줌으로써 스탯 스킬 찍을 때마다 막 간 떨려서 막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처음에 캐릭터를 키우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성장 지원 패키지가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을 좀 저렴한 가격대로 형성해 놓으면 많은 분들이 라그나로크 할까 말까 고민을 했다가도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가격이 다소 부담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꺼려지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 저는 많은 분들이 라그나로크에 오시고 라그나로크 재미를 느끼시고 저와 함께 재밌는 라그나로크를 즐기시면서 저와 함께 공유해 나가는 그런 것들 참 좋아하는데 개발사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돈 쓸 사람만 많이 모집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야, 5만원 정도도 못 쓸 사람이면 어차피 우리 게임에서 게임 캐시 별로 안 쓸 텐데 이런 거지들 받아봐야 뭔 필요가 있겠네 이런 생각으로 들리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무과금 유저든 핵과금 유저든 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가 프로모션 이 혜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메가 프로모션만 한다고 해도 과금의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2,500원에서 내 과금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여기서 주는 일루시언 방어구가 뭐 끝판장비이다 그것도 아니고 100레벨 때 주는 부스터 장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질이 안 좋습니다. 생각보다 질이 안 좋은 방어구를 주기 때문에 장비 혜택은 미비합니다. 200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0 이상 그러니까 210레벨부터 찰 수 있는 설화 방어구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무난하게 육성을 하려면 설화의 방어구 정도는 착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 정도는 내가 직접 파밍을 해야 돼요. 그냥 주구장창 레벨링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중간중간 제니가 될 만한 사냥터를 찾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제니 수급을 해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미션 퀘스트를 열심히 해주셔서 거기서 추가 수익을 발생을 시킨 다음에 210레벨은 내가 글레이시아 무기나 설화 방어구 정도는 맞추셔야 된다는 거. 다른 게임 보면 장비 지원 때문에 점핑을 하고 뭐 이런 게 혜택이 좋고 그렇잖아요. 라그나로크가 주는 일루시언 장비나 오토매틱 방어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거쳐가는 장비입니다. 판매 일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7월 5일 오늘부터 7월 19일 수요일 서버 정기 점검 전까지 수요일 오전까지니까 화요일 18일 저녁까지는 구매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내가 지금 2주 동안은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미리 사놔도 됩니까? 예, 미리 사놓으셔도 됩니다.
캐시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놓은 게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프로모션 혜택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프로모션 성장 지원 패키지 같은 경우는 10레벨 이하의 캐릭터를 부스터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캐릭을 사두셨다가 창고에 넣어놔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프로모션 전용 캐릭터를 받는 것이 아닌 내가 직접 노비스를 하나 생성하고 나서 그 캐릭터에게 프로모션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라그나로크 뉴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